좋겠네요. 저 여인 속에는 빈방이 하나쯤은 있을 거야. 그래요, 요셉.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지킬 수밖에 없는, 지켜야만 하는 아이예요.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요. 계세요. 네, 갑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아내가 출산할 때가 되어서요. 저희 빈방 있으면 하나만 저 동국적으로 마시고요. 출산이요?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내라는 건 어디? 추워 죽겠네. 근육 빨리. 저 날이 그게 아니라 그. 와이 거짓말. 설마 이것들 여기 드리겠다. 내가 이것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비싼 돈 주기 온 것 같아? 아니 선생님 안 그래요? 이 꼴 좀 봐. 이게 뭐야? 이것들 들기만. 내가 당장 집 사 나가버릴 테니까. 안 그래도 빈방이 없어서 나가기 하루빨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또 나가세요. 빈방 없어요. 다른 곳 알아보세요. 네, 누구세요? 이렇게 추운 게 얼마나 그런 거예요? 임산부까지? 일단 여기 난로 앞에서 몸 좀 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그나저나 저희 아이가 나올 때가 다 되어서요. 혹시 빈방 있으면 방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돈이 문제예요? 일단 지금 빈방이 없는데 다른 곳에서라도 괜찮을까요? 네.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저 암흑관이 있는데 거기라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당신과 이곳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따뜻한 물하고 준비해 올 테니 일단 이동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무사히 도착해 이런 대접을 받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빨리 이동합시다. 아니 선생님, 아니 지금 이 여자 지금 가늘만한 좋던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나와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시겠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럼 죄가 없으면 돌로 쳐도 된다는 거네? 그래, 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지만 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 감옥에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안 그래? 그리고 쟤는 연극도 보고. 그럼 지금 당당하게 이 자를 죽이는 거야? 그럼 지금 당신 살인을 조장하는 거야? 이 그리스의 참 모습인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더냐? 어디가? 뭐 이런 말을 하지? 여자여, 너를 빈자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미친 냄새 짓지 말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 자네들도 알지 않은가? 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열두 사도 중에 우두머리로 직접 정하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어? 내 비록 어부 출신이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고 또 이 교회를 돌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말이지. 어? 내가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지 않겠나? 어? 누구 나보다 더 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해보라고 어디? 이방인의 임금들은 스스로를 주관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이곳에 왔다.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미혹시키려 해도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겠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라면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맹세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다가오기 전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게 무슨... 저놈이다! 저놈이 예수라는 자리 어디 체포하라! 이 세상은 어지럽힌 자다! 부원자 양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빨리. 아니 꼴 좀 봐, 이게 뭐야? 이럴 거 뭐하러 있다는 거야? 애초부터 능력이 있었으면 이럴 꼴을 다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뭔 부원자는 무슨? 아 진짜 말로만 부원자 하지 말고 이거 풀어봐 좀 빨리.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이거 풀어봐 좀 빨리. 이보게! 자네는 아직도 모르겠는가?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이분은 이분의 죄 때문이 아닐세.
죽으면 억울하게 이 자리에 계신 분이란 말이세요.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아버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아 여러분, 이 꼴 좀 봐요. 이게 뭐야? 이렇게 뭐하러 이따가 와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냐고. 내가 여인 속에서부터 이렇게 십자가 못하게 죽는 것도 다 내가 계획한 거란 말이야. 구원자는 무슨? 어, 진짜 이 정도면 내가 이긴 게 아니겠어. 이제 이 세상은 내가 권한다. 한번 찾아가 봐야지.
나온다면 어딘가에 계시겠지. 왜 이렇게 안 나타나시는 거야? 정말 부활하시긴 한 거야? 아, 주라. 어디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나. 그래요, 주님의 은혜 좋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는 당신을 태어나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덕분에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신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나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도대체 당신은 어디 있었던 거지? 왜 우리 어머니는 구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유다야, 아니다. 네 육신의 어머니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단다. 그리고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 그로 인해 공개 처형을 당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단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너의 어머니를 보여주겠다. 유다야. 어머니. 그래, 내가 네 애미다. 방금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길에 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고 나의 역할은 예수님의 탄생을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네가 지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늦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져 주셨고 이러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어라. 그리고 너의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거라. 그리고 유다야, 그때 나를 고발한 것이 바로 저 사탄이다. 너를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말이다.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몰랐던 저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창조주를 이기고 이 세상 함께 가지기로 했잖아. 근데 이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거잖아.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내 능력을 증명해봐. 하나 둘 셋.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이 돌을 떡이 되게 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우 진짜.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 둘 셋.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진짜. 그럼 만일 네가 내 꿀로 동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진짜 그렇게 하나님 좋네. 그러면 네 말이야. 만일 이 여자를 공격하면 예수를 공격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아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새롭게 태어났어. 더 이상 너의 유혹은 나에게 어떠한 흔들림도 주지 않아. 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잘했다 마리아. 가자. 다 끝난 게임이야.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난 거야.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파하고 그리고 주님을 한 걸음이라도 더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